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전 보내드립니다. 이성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맥심 커피배는 이 구단만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이기 때문에 매판이 빅매치인데요. 하지만 오늘은 특색 있는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로 양조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시니어 매치인데 이 특히 맥심 커피배에서 만났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양재호 구단은 그 맥심 커피배에서 준우승을 두 번 차지했고요. 최규병 구단은 초대 우승자입니다. 이 두 기사가 만났고 사실 이 두 기사는 이제 오랜 친구이자 그 바둑계로서는 숙명의 라이벌인데요. 네. 12대국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고 사실 오늘 대국은 이제 정상급 기사들의 그 날카로운 술기나 뭐 술기 능력을 볼 수는 없어도 사실 뭐 중후한 멋이나 바둑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억의 명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먼저 맥심 커피배 소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은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은 바둑의 본산 재단법인 한국기원과 공식 채널 바둑TV가 주최 주관하며 전기대회 시드, 후원사 시드, 카누 포인트 상위자, 랭킹 상위자를 포함 총 32명의 선수가 출전하며 결승전은 3번기로 치러집니다. 총 상금 규모는 약 2억여 원으로 준우승 2천만 원, 우승 5천만 원입니다. 시간 규정은 각자 생각 시간 10분에 초읽기 40초, 5회로 진행됩니다. 제21회 맥심 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대진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조입니다. 5명의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했는데요. 김지석, 나현, 최정, 이지현, 홍민표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16강에서 김지석 구단하고 나현 구단의 대결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어서 B조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명의 선수가 진출을 해 있습니다. 신진서, 조혜연, 강동윤, 신민준, 이영구 선수가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네, 그 신진서 구단하고 조혜연 구단의 대결도 재밌을 것 같고 신민준 구단과 이영구 구단의 대결. 네, 그리고 네. 어제 이제 강동윤 구단이 우승 후보인 박정환 구단을 꺾었어요. 그래서 그 옆조 오늘 대국하는 최규병 구단하고 양재호 구단의 승자랑 맞붙게 되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다른 32강전이 펼쳐집니다. 변상일 구단과 김혜민 구단의 대결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32강전 역시 두 판이 열리는데요. 최규병 구단과 양재우 구단의 대결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선수는 대국 판수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오늘로서 네. 이제 32번째 대결이고요. 통산 전적은 20승 11패로 최규병 구단이 조금 앞서 있긴 하지만 그 최근 대결 그 20개월 전에 만났었습니다. 그 2018년도 샤오싱배 세계 시니어 그 국내 선발전 결승에서는 오히려 양재우 구단이 승리를 했고 그 대국의 이제 초반을 보시면 그 두 대국자가 사실은 최규병 구단은 좀 두텁게 두면서 힘을 위주로 한 바둑이고 네. 그 양재호 구단은 전형적인 선실리 후타계의 바둑인데 네. 초반 양상은 완전히 반대로 간 그런 대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시니어 매치에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었을까요? 지난 대국 하이라이트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재호 구단의 흑번 최규병 구단의 100번이었습니다. 네, 초반은 소먹으로 양재호 구단이 시작을 했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흑도 소목 포진을 냈고 백은 향소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자 날일자로 이제 걸쳐갔고요. 아, 한 칸 높게 걸쳐갔고요. 이 형태가 사실은 요즘에 그렇게 잘 안 나와요. 이 백이 또 실리를 차지하고 흑이 세력적으로 두는 건데 사실 여기까지는 뭐 인공지능 그 그래프 자체도 호각입니다. 아. 네, 실전에는 이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단순히 이제 받아서 완전히 그 좀 고전의 정석 네. 형태로 갔는데요. 여기서 이제 AI 생각은 이 꽃을 끊어서 두는 편도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젖히면 보통 이렇게 두고 이제 잊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네. 약간 다른 점이 이제 조금 돌아가 보시죠. 여기를 찝었을 때 백이 이제 호구를 치고 늘면 여기도 하나 안 밀고 그냥 늘어두고 막고 손을 빼서 발빠르게 걸쳐가라. 이게 요즘에 이제 AI의 이론인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은 좀
크기 두텁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죠. 한 수를 더 뒀는데 여기까지 막았으니까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도 쓰면 좀 초반이 조금 더 괜찮다고 보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실전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왔습니다. 요즘 그 스타일이 아닌 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받아서 진행이 됐고 여기서 이제 잊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실전이 됐는데요. 네. 여기서도 한 가지 좀 재밌는 것을 보여드리면 이 장면에서도 잊지 말고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을 추천을 하네요. AI는. 그래서 이제 이 장면에서 백의 응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네. 이렇게 둘 수도 있고 한 칸을 둘 수도 있고 또 이제 호구 치는 형태에서는 이렇게까지도 가능한데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로 한 칸을 두게 되면 흑은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하나 하고서 여기를 지키는 것이 뭐 이렇게 해도 지키겠지만 위쪽으로 지키라고 하네요. 그래서 조금 더 높게 네. 중앙 쪽으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좀 이곳의 침투를 대비한 활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생각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이런 진행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키우는 네. 작전인데요. 역시 실전에는 굉장히 무난하게 갔고요. 네. 자, 이렇게 고전적인 포석이 등장하면서 시니어 매치의 또 특색을 보여줍니다. 네. 날일자로 걸청한 것은 굉장히 무난하고요. 네. 입구자로 이제 받았을 때 여기를 이제 백이 사실은 이렇게 걸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흑이 협공을 이 정도로 해온다면 네. 굉장히 난전이 이곳에서 펼쳐지죠. 그래서 초반에 백의 유연한 운영, 실리적인 그 모습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고 여기서도 최기병 구단이 굉장히 평온하게 갔습니다. 이렇게 뒀고요. 갈라친 수죠. 네. 그래서 협공을 당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흑이 바짝 이곳을 다가왔습니다. 백은 한 칸 뛰어서 이곳과 이곳을 맛보기로 했고요. 실전에는 다가갔는데요. 사실은 그냥 지키는 것도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두터운 수인데요. 백이 두 칸을 벌린다면 이 정도로 둬서 역시 이제 한 판의 바둑이 되겠죠. 굉장히 네. 무난하게 가는 거였는데요. 흑이 그 반대편에 세력을 좀 의식해서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갔습니다. 백의 안형을 빼앗고 두 점에 대한 공격을 바로 보고 있는데요. 최기병 구단도 여기서 들어가서 기세의 진행을 택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입구자를 두고 나오고 이렇게 끊어서 실전 진행이 됐는데요. 백이 조금 좋은 전투로 흘러간 상황이었고 네. 흑은 이제 최선의 진행이 여기를 그냥 붙여서 백이 넘어가면 이렇게 이어서 처리를 하는 것이었고요. 여기를 단순히 는다면 흑은 늘고 백을 귀 쪽에서 살려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끊는 약점을 지키고 두 점을 압박하는 이 형태가 초반에 굉장히 좀 흑으로서는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진행을 선택을 하지 않고 이제 실전에 입구자로 이제 강하게 이 한 점을 압박을 통해서 뭔가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더 수순을 보시죠. 여기에서 포인트를 잃게 되는 네. 순간이 옵니다. 좀 열버졌을까요? 네. 끊었을 때 흑이 실전에서 이제 늘었는데요. 이 수도 이제 이렇게 치받고 막을 때 붙여서 두 점을 좀 공배를 채우면서 확실히 제압하는 편이 훨씬 더 좋았고요. 네. 늘고 일단 막히는 자리가 아프고요. 흑은 수를 늘리기 위해서 2선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이때 백이 실전에 입구자로 둔 수가 굉장한 호수였습니다. 다음에 이 붙이는 수와 이곳을 치받아서 이 외곽을 조이는 것을 맛보기로 한 수가 좋았고요. 네. 막자 단수치고 흑이 찝어서 석점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은 만들었지만 이곳에 와서 굉장히 두터워졌고요. 흑은 이제 모양을 키우면서 백의 모양을 삭감을 하는 형태로 왔는데요. 백이 이곳을 잇고 교환한 다음에 따내고 이을 때 이 교환은 뭐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이었고요.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요. 일단 초반에 이 백이 들어가서 흑이 얻은 실리는 한 20집 조금 안 되는 정도인데요. 네. 백의 두터움이 굉장했고 이 두터움 때문에 이곳의 반대편의 흑의 세력 자체가 조금 펼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 이런 바둑은 사실 흑이 세력을 이곳에 펼치고 이곳의 모양을 갖춰야 양쪽을 좀 바라보는 그런 포석이 좀 흑으로서는 효율적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백한테 굉장히 좋은 형태를 허용해서는 초반에 이렇게까지 백의 승률이 한 90% 되는
지금 지경까지 왔고요. 그렇군요. 최규범 구단이 초반을 굉장히 좀 편안하게 가는 네.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습니다. 네, 멋지게 사석 작전에 성공한 한판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지난 대국에서는 실리대 두터움이라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오늘 대국에서는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전 펼쳐집니다. 또 다른 32강전입니다. 김혜민 구단과 변상일 구단의 대결. 김혜민 구단은 이번 21회 맥심커피배에 첫 출전을 합니다. 네. 그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2-0으로 변상일 구단이 앞서 있습니다. 오늘 보실 대국입니다. 양재호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결입니다. 양재호 구단, 94년에 입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후원사 시드를 받으면서 이번 21회 대회에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1989년 그 제1회 동양증권배에서 우승을 차지한 기사입니다. 최규병 구단입니다. 99년에 구단 승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초대 우승자이기도 한데요. 네, 3번기에서 유창현 구단한테 첫 판을 내주고요. 2연승을 하면서 역전 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생각시간은 각자 10분 40초 출기 5회가 주어집니다. 최규병 구단의 흑번으로 시작을 했고요. 양화점으로 네, 스타트를 합니다. 양화점에 백은 이제 화점과 소목으로 대응을 했고요. 네, 날짜로 걸쳐갔습니다. 그 두 기사의 대국은 이제 과연 초반에 네. 요즘에 그 정상급 기사들이 두는 스타일대로 흘러갈 것이냐 네. 이런 것을 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제 두 기사 굉장히 바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만큼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워낙 그 학구파 기사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공부량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젊은 기사들이 많이 애용하는 AI 공부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갖추고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역시 네, 삼삼이 등장하네요. 역시 이제 하나를 걸쳐두고서 네. 네, 날짜를 걸쳐두고 삼삼을 들어가는 게 요즘 스타일이죠. 이제 날짜가 있고 이제 입구자로 받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삼삼을 들어가는 것이 요즘 트렌드죠. 네. 최규병 구단은 더 아마 익숙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홈앤 쇼핑 바둑리그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 탑 기사들과 이제 바둑리거들의 그 대국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은 요즘에 굉장히 좀 비슷해요. 네. 그래서 포석이 어느 정도인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포석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흘러가는 흐름 정도 자체는 최규병 구단도 굉장히 좀 익숙할 겁니다. 삼삼을 들어가고 역시 한 칸 띈 것도 아주 극최신. 네. 날일자가 아닌 한 칸이 요즘에는 대세죠. 네. 그래서 이제
백이 밀게 되면 이제 입구자로 두거나 늘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밀게 되면 하나 찔러두고 끊는 다음에 붙이고 막을 때 밀고요. 이렇게까지 일단락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밀게 되면 입구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베개 입장에서 이곳을 찝거나 아니면 이렇게 둬서 여기 이제 후수로 두는 대신에 굉장히 좀 두텁게 네.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위에 상변에 좋은 자리를 흙이 가기 때문에 약간 발이 느린 단점은 있습니다. 배석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수도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흙의 입장에서는 입구자로 받는 것 한 가지가 있겠고요. 네. 여기를 밀어 올리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바둑은 뭐라 그럴까요? 이 서로 약간 본인의 집을 짓는 쪽으로 가요. 굉장히 좀 위험 부담이 큰 포석의 형태로 가거든요. 좀 서로 부담이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차분하게 갑니다. 네. 역시 가능한 수고요. 백이 밀고 젖힐 때 교환을 하나 하고 여기를 두는 것 그리고 아니면 걸쳐가는 것 삼삼 세 가지 정도의 선택이 밀어올리면 있겠고요. 네. 단순히 날일자 가는 것이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래쪽은 흙이 조금 키우기가 어려워졌고요. 네. 대신에 선수를 잡아서 여기를 삭감을 하는 그런 바둑이 되겠죠. 아니면 뭐 침착하게 갈 수도 있겠고요. 그 양재호 구단의 요즘 실전을 많이 보진 못했지만 예전에 기풍으로 봤을 때는 이런 곳 밀어서 두는 것 자체가 이제 실리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좀 실리에 예민하군요. 네. 그래서 아마 둔다면 후수라고 하더라도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발이 빠른 바둑이기 때문에 아예 안 둘 수도 있어요. 근데 흙에 간다면요. 요즘 이론으로 봐서는 굉장히 네. 좋은 자리입니다. 네. 대세점이죠. 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요. 어떤 선택을 할지 저는 조금 궁금하네요. 둔다면 여기를 두는 건데요. 네. 양재구 단의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스타일로 보면 날일자도 안 맞고 미는 것도 안 맞아요. 예. 네. 근데 네. 미는 것보다는 날일자가 조금 그래도 예. 네. 양재구 단과 어울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긴가민가 네.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두는 것도 예, 예상이 돼요. 뭐 이런 데 삼삼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흙이 여기를 굉장히 간명하게 처리해요. 삼삼 들어가서. 그렇네요. 삼삼을 간명하게 두고 네. 이 자리를 와요. 그래서 흙이 약간이라도 편하다는 겁니다. 이 형태의 모양이 네. 조금 활발하게 예, 좀 뻗어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귀에서 백도 발빠르게 좀 선수를 뽑고 대세점을 차지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여기서는 뭐 방법이 없어요. 흙이 그냥 늘어서 둔다는 건 선수를 빼겠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두는 것은 네. 이제 여기서 붙이면 조금 어려워지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의 치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날일자 가는 형태가 되는데요. 네. 양재호 구단은 여기 실리를 차지했고 여기를 오면 지키겠다. 그래서 이곳도 지켰고 여기를 차지해서 아마 기풍상으로 본다면 양재호 구단 스타일하고 굉장히 어울리고 뭐 만족스러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그 AI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네. 약간 재밌어요. 이 자리에 오면. 네. 양재호 구단이 좀 침착하고 네. 좀 실리적인 기풍이기 때문에 자, 이번 초반 포석에서도 발빠르게 실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행마를 따라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세점을 상대에게 내어주면서 실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만 봐서는 네. 최규병 구단은 이 초반에 대해서 젊은 기사들이 두는 것을 자주 보고 있고요. 연구가 확실히 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양재호 구단은 여기를 삼삼 들어간 걸로 봐서는 연구가 돼 있어도 본인 스타일대로 뒀거나 아니면 여기까지는 이제 깊이 연구가 네. 안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날일자 가죠. 네. 네.
확실합니다. 예상된 수순이었고요. 또 최규병 구단은 또 유명한 노력파 기사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뭐 노력파 기사 하면은 이제 젊은 기사들로 이제 예를 많이 들곤 하는데 원조가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유명한 학구파 기사인데요. 사실 그 오랜 친구인 양재호 구단도 네. 그 예전에 전성기 때 불렸던 별명 자체가 학구파 기사였어요. 네. 그만큼 이제 성실한 노력이 뒷받침돼서 세계대회 우승도 차지했고 네. 네, 여러 그 대회에서 여타 대회에서 좋은 기량을 발휘했습니다. 그 동양증권배에서 우승을 한 기억도 있지만 그 제1회 삼성화재배에서 네. 각국의 내노란 기사들이 참가한 대회에서 역시 4강까지 올라간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요다놀이모토 구단한테 패해서 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네. 그 올라오는 과정에서 굉장한 강자들을 무찌르면서 네. 연파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조금 더 힘을 발휘한 기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참 여기를 한 다음에 흙이 는진행까지는 참 흙의 포석이 물 흐르듯이 네. 굉장히 깔끔하고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백이 크게 나쁠 건 없어요. 네. 실리를 차지했고 착실하기 때문에요. 하나의 작전이기 때문에 이 삼삼친입을 꾸짖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모양 자체가 이제 포인트가 좀 됐습니다. 이 바둑은요, 이 모양을 흙이 어떻게 키우느냐. 네. 백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이 모양을 삭감을 하느냐가 이 바둑의 승부가 될 것 같고요. 자, 양재호 구단. 오늘도 실리 작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면에서는 여기를 한번 응수타진 해보는 것, 이 자리를 큰 자리를 두는 것 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여기를 응수타진 하지 않는다면 이곳을 풍덩하기에는 일단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받아주면 무조건 득이고 네. 흙이 어떤 식으로 응수를 하게 되면 삭감을 하거나 아니면 삭감이 아닌 뭔가 위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네. 이런 선택을 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돌 하나로 삭감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면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역시 이제 가장 넓은 곳인 위쪽을 차지했고요. 포석 자체는 역시 깔끔합니다. 네. 자, 저희가 오프닝에서 이 두 기사의 지난 대국을 하이라이트로 감상을 해보았는데요. 그때도 실리 대 두터움의 양상이었는데 오늘 대국도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사실 그 대국이 약간 좀 특이했어요. 네. 최규병 구단이 백이었었는데 실리로 초반에 시작을 했던 거고 네. 사실 약간 이제 흑백이 바뀌지 않았나 싶을 정도의 그 초반 포석이었는데요. 네. 오늘의 대국 자체가 이 포진이 두 기사의 정상적인 그 기풍이 여실히 드러난 바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재호 구단의 실리, 최규병 구단의 두터움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네, 한 칸으로 협공을 했고요. 역시 뭐 협공을 한다면 이 장면에선 한 칸이 괜찮아 보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정상급 기사, 요즘 잘 나가는 기사들의 그 초반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함이 없습니다. 네. 이 장면에서 양재호 구단이라면 변으로 다가오는 선택과 삼삼을 들어가는 것 두 가지 선택을 할 건데 삼삼, 네. 역시. 삼삼이 조금 더 위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에 삼삼을 들어갔습니다. 네. 자, 역시 빠른 선택을 했고요. 네, 네, 정석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흑은 이제 2선으로 넘어가는 것이 요즘 스타일이죠. 최규명 구단이 살짝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넘어갑니다. 거의 네. 10판 두면 9판 이상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정말 특수한 경우 아니고서는 넘어가고요. 한 칸을 띄었고 흑의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를 다가가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착점이고요. 네. 그것이 아니라면 뭐 귀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귀에서 뭔가 삶을 빠르게 도모하는 그런 작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규병 구단입니다.
2000년 1회 대회에서 유청혁 구단에게 2-1로 승리를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높게 갑니까? 네. 상변을 키워가는데요. 그 높게 간 의미를 조금 이제 분석을 해보면요. 낮게 가면 아마 최규병 구단은 여기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끊었을 때 약간 눌린다는 얘기 같아요. 뭐 이 한 점에 대한 공략 자체는 네. 뭐 어디를 둬도 한 점을 잡는 형태는 나옵니다. 뭐 단수를 치고 이어도 한 점을 잡을 수 있는 형태가 나오고요. 네. 잡는 건 어렵지 않지만 예, 뭐 늘고 둬도 여기 뚫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잡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근데 대신에 위쪽으로 두 번 정도를 활용을 당한다는 얘기죠. 이게 싫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또 좌측에 있는 백 모양이 넓어질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게 간 것이에요. 네. 그거 안 당하겠다는 얘기인데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날일자와 흙이 와 있을 때는 이 자리가 급소예요. 급소의 자리에 와 있지 않고 여기라는 네. 것은 대신에 압박감은 줄어들었어요. 여기를 그냥 붙여서 네, 두게 네. 되면 아래쪽에 대한 압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뭐 백 입장에서도 약간 좀 편한 의미는 있고요. 네. 이렇게 됐을 때 흙이 늘어서 움직이는 것은 한 칸 정도만 뛰어도 움직인 두 점이 조금 무거워지기 때문에 당장 느는 판단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추억의 매치 최규병 구단과 양재호 구단의 시니어 대결 보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본선 첫 경기부터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습니다. 양재호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절친 대결, 시니어 대결인데요. 네, 흑이 이제 백의 3선의 이 자리를 어깨를 짚어가서 네. 조금 날렵하게 행마를 했고요. 빠르게 삭감을 해갑니다. 밀어가면 늘어서. 여기를 늘어둔 것보다는 확실히 좀 가벼운 모습이죠. 역시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무겁다고 판단을 하고 어깨를 짚어서 삭감을 하고 있는데요. 양재호 구단은 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밀어두면 이제 한 칸을 뛰어서 조금 가볍게 나가겠죠. 네. 이런 돌들이 중앙 방면으로 오게 되면 이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확실히 효율적이고요. 이제 흙은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중심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래쪽 모양을 키우는 데도 확실히 중앙에 돌이 와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30초. 하나, 둘. 그래서 여기를 미는 것보다는 아래쪽을 네. 뭔가 밀고 아예 그냥 날일자로 갑니까? 네. 이건 사실 미는 곳을 하나 해두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워낙 아파요, 이 자리가. 여기 쉽게 안형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쪽으로 둬서 네. 중앙은 먼저 갔기 때문에 좀 백이 삭감을 하는 형태는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워낙 아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이제 흙도 집으로 이제 균형을 맞추면서 갈 수 있거든요. 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여기는 하나 밀어두고 가고 싶었습니다. 네. 흙은 일단은 막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붙이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백은 밀어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이 반대쪽 여기서를 네. 좀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최기병 네. 보다는 백이 밀어 올렸을 때 다음에 어떻게 둘지를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막고 싶은데 이제 다음 수까지는 충분히 봐야 되죠. 네. 앞서서는 백이 귀쪽으로 입구자로 붙였을 때 흙이 당장 늘 수는 없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막아져 있는 교환이 되어 있다면 이제는 여기를 늘 수 있겠죠. 근데 네. 최규병 구단의 선택은 하나 젖혔기 때문에 여기를 늘 생각은 없습니다.
발빠르게 처리를 하고 싶은 거군요. 막으면 2교환까지 할 거고요. 네. 이제 여기를 늘 이제 느는 자리가 아니라 있는 자리가 됐죠. 이곳에 돌이 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활용이 돼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오면 무거워지고요. 충머리 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여기를 건너붙여서 이제 끝난 것을 차후에 노리는 거죠. 아 위로 두텁게 두네요. 그것을 약간 신경을 썼고요. 사실 이런 형태에서는 보통은 2단 젖혀서 한 점을 끊어잡게 되면 귀에 그 실리는 허용했지만 다음에 단수치거나 이 자세가 두텁기 때문에 흙이 둘만하다는 건데요. 근데 흙돌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약간 뭉친 것도 있고 문제는 여기 왔을 때 백의 반발이 어떻게 되느냐. 아, 그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것까지 봐야 2단 젖히는 것을 결행할 수 있겠고요. 네. 사실 이 형태에서 2단 젖히지 못한다면 호구칠 수밖에 없어요. 호구치는 한수입니다. 네. 단수치면 이어서 다음에 이곳을 단수치고 늘어서 귀사리를 크게 하는 것을 보거나 막으면 위로 끊어서 이거는 나가면 뚫고 나올 때 역시 뚫어서 위로 나와야 되는데 회돌이를 두고 여기를 두게 되면 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백의 모양을 뚫었죠. 네, 쉽게 타개가 네. 되네요. 지금 상황, 네, 역시 호구쳤죠. 네. 역시 보통의 형태에서 이런 곳이 없을 때는 2단 젖혀가지만 지금 이 돌이 있기 때문에 호구치는 것도 굉장히 적절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흙에게 핵마를 만들어준 거 아닌가요? 여기서는 백의 선택은 이제 귀를 막는 것은 이 자리가 워낙 좋아서 네. 안 돼요. 변을 일단 둬야 됩니다. 네. 단수 교환을 하나 하고요. 이을 때 있는 것이 두터워 보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를 넣는 것은 다음에 뚫리는 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 수를 더 갈수해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네. 조금 어렵습니다. 여기서요. 느는 것은 오히려 흙에게 뚫는 아주 기분 좋은 핵마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어서 이 양쪽을 노리는 것이 어떨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를 일단 단수 쳤죠. 이어야 되는데요. 이제 늘거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인데 보통은 이제 있고요. 여기를 단수 치면 이때는 백돌이 두텁게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은 돌의 능률이 떨어져요. 아. 여기를 단수 쳐야 됩니다. 그리고 따낼 때 이렇게 둬서 네. 백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에 있는 것이 훨씬 집으로 득이죠. 집 차이가 막았네요. 크게 나는데 실전에서는 귀를 막아서 실리를 차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 끊기는 것이 조금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점을 버려야 될까요? 그래도 움직이나요? 여기를 나오는 것은 좀 이상할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둬서 압박을 한 다음에 네. 여기서 흙은 뭐 단수치고 따내는 정도일까요? 백도 뭔가 여기를 가일수하면서 이곳을 안정을 해야겠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양재우 구단은 실리에 그 손실이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 뭐 지금 뭐 초반 포석만 봐도 알 수 있고 이 네. 부분의 처리만 봐도 그 기풍이 잘 드러나고 있죠. 네, 당연히 끌어가고요. 여기를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흙의 형태를 옥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가나요? 모양은 좋지 않지만 이 상대방의 집, 이 옥집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네. 판단을 했을까요? 아 여기를 나가는 것은 글쎄요. 이렇게 되고 이 자리를 오게 되면 물론 이 형태가 이곳이 나와 있어서 집이 나진 않았지만 네. 어차피 여기 두면 거의 살아 있어요. 아 이거는 30초. 글쎄요. 둘 뚫려서 조금 둘. 이상합니다. 네. 다섯. 우선 흙의 핵마가 기분이 좋습니다. 이거는 조금 글쎄요. 이 어쩔 수 없네요. 네. 여기까지 되고 조금 더 볼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위로 밀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반발의 여지도 있고 그냥 치 받았을 때 과연 득인지가 조금 의문입니다. 네, 일단 뭐 나가야 되죠. 글쎄요, 이 모양 자체는 사실 두텁긴 한데 이 베개돌 형태가요. 네. 이 자리가 조금 중복이에요. 그렇네요. 꼭 필요했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모양을 이 돌이 없다면 두텁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이 기착점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 확실히 중복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조금 네. 좋지 않은 거죠. 네. 이 부분에 접전에서는 흑액마가 더 발빠랐던 것 같고요. 아, 교환도 다 하지 안 해요? 않았습니다. 어... 우선은 아끼는데요. 아, 이거 순간적으로 갈등이 되는 장면인데 여기 미는 게 워낙 아프기 때문에 아, 이거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영지호 구단이 네.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와, 이거 여기 너무 좋치고 싶긴 한데 네. 단수 하나 교환하고서 여기 밀고 들어가면 당장 네. 받아야 되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이으면 아, 네. 이 자리가 워낙 아픈 것 같아요. 네. 순간적으로 네. 유혹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리를 또 손에 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해야 돼요. 예, 네. 최기민 구단도. 네. 여기를 이제 편하게 왔고 교환을 아낄 이유는 전혀 없죠. 이제는. 네. 이런 데 선수할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은 변화의 여지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교환을 다 하고 안형을 만들면서 마무리를 짓는 편이 낫겠네요. 네. 지금 교환하고서요. 밀어 올리느냐 아니면 젖히느냐 두 가지의 선택입니다. 네. 이곳을 젖혀있는 형태는 굉장히 실전적입니다. 젖혀있고 안쪽에서 그냥 빨리 살겠다는 뜻이죠. 굉장히 실속 있는 수고요. 그리고 끝내기로 좀 득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밀게 되면 단순히 여기 치봤습니다. 그리고 둘 때 호구쳐서 네. 역시 깔끔하게 살았죠. 근데 그 중앙의 두터움만 30초 하나 둘 본다면 밀어 올려야 돼요. 밀어 올려서 네. 백이 젖히면 그때 젖혀 이어서 둘 때 확실히 득이죠. 아. 젖혀만 준다면 아마 할 겁니다. 이 미는 네. 교환을요. 근데 백의 입장에서도 이 교환을 젖히지 않고 아래로 그냥 젖혀 있고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둘 가능성이 꽤 높아요. 최기병 구단이라면 아마 밀 겁니다. 아, 역시 예. 두터운 수를 선택을 하네요. 그러니까 그 스타일이요. 네. 잘 안 변해요. 확실히 최기병 구단은 그 돌들 자체가 중앙 쪽으로 많이 가고요. 네. 양재호 구단은 3선이나 4선 쪽으로 좀 가는 편입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 기풍이라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변화시키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 정상급 기사들은 기풍의 변화가 이제 정상으로 가기까지 한 뭐 최소한 한 번 그리고 두 번에서 세 번 정도까지 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이런 그 예전에 성적을 냈던 양재 구단이나 최기병 구단 그 스타일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예전 기사들의 특색이고 멋있죠. 네. 네. 그 본인의 기풍이 확실하게 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뭐 별명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고 네. 팬들한테 이제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이 기사는 확실한 그 기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억하기가 더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젖혀갔고요. 역시 돌이 절대 아래쪽으로는 안 가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네. 자, 네. 뭐 백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네. 하나를 두드렸고
흙도 이어야 되고 나오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어요. 네. 뭐 이 그림은 여기를 나와가지고 두텁게 만들었고 이곳에서 피해가 생각보다 크지가 않았습니다. 백이 오히려 약간 잘 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요, 이곳이 아예 살아버리는 것이었다면 흙이 편한데 지금은 있는다고 해도 여기가 못 살았어요. 이 형태를 보시면요. 네. 여기를 찌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완생이 아니에요. 아, 한 점이 살아갈 수가 있네요. 네. 백이 나왔을 때 언제든지 이곳이 좀 쫓길 수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이 날짜가 굉장히 좋죠. 역시 대세점의 자리. 뭐 지금은 근데 이제 날짜도 좋긴 하지만 날짜를 보면서 뭐 삭감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이곳을 이제 흙이 두면 이미 하나 와 있기 때문에 더 둘 수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갈 수도 있어요. 삭감을. 5, 6, 7, 8, 9, 10. 아, 좀 불쾌하네요. 예. 풍덩했습니다. 이거는 공격을 한번 오시오. 예. 네. 위쪽으로 씹어서 사실 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졌어요. 한 칸 뛰게 되면 젖혀서 딱 호구와 한 칸이 제격이라 막혔거든요. 근데 양재구단은 씌우면 안으로 파고들어서 이곳에서 흙의 집을 다 부시고 살겠다는 얘기예요. 네, 아래쪽에 네, 여기서요. 공간이 넓다는 뜻이군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형태가 네. 공격이 쉽진 않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는 순간에요. 네. 네, 최규병구단 출기를 사용을 했습니다.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바둑은 오히려 흙이 좀 두기가 어려워졌고요. 아, 그런가요? 양재구단이 전성기 시절 주특기로 그 두었던 바둑 내용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로 짜였어요. 실리를 차지했고 네? 지금 흙 모양이 있긴 하지만 이 타개하는 쪽으로 돌이 갔기 때문에 30초 하나. 내심 좀 만족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4, 5. 아, 아래쪽으로 역시 이제 네. 백돌이 역시. 오는 순간 좀 공격이 어렵다고 판단을 네. 했죠. 공간이 너무 넓기 때문에 우선 실리를 차지하면서 또 서서히 공격을 노릴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 백은 이제 위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위쪽으로 나가는 방법이 사실 두 칸은 조금 넓을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런 식으로 가서 위쪽을 당하더라도 아예 이 안쪽에서 그냥 타개를 하는 뭔가 끊기는 것을 막고 예,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있습니다. 네. 여기 교환을 했다는 것은 이을 때 나가겠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아, 단순 시간 연장의 이거는요, 의미는 아니군요. 이거는 교환을 하고 다른 곳을 두는 것은 악수예요. 아, 흙이 이런 식으로 뒀을 때 활용을 이곳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죠. 네. 나중에 이런 아. 식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군요. 무겁게 만들어두고 안형을 뺏은 다음에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교환이 조금 득이라고 본 거죠. 나갑니다. 그렇네요. 이제 단순히 그냥 나가면 흙이 붙이거나 날일자를 뒀을 때 모양이 커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교환이 약간 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흙은 역시 양쪽을 지금 가르는 선택을 했고요. 기세의 진행입니다. 네. 이제 백도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요. 만약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 흙이 그냥 날일자로 지키면서 여기 다 차지하고 이건 뭐 공격 타게의 승부를 걸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거의 가기가 어려워요. 이게 다음에 공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백의 선택은 이 반대로 날일자를 가야 됩니다. 아, 네. 자, 역시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 근데 내용이 너무 좋은데. 아, 네. 한 칸을 뛰게 되면 그냥 한 칸으로 뛰어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조금 뭐 이런 식으로 두거나 뭐 여기를 둬서 이곳을 확실하게 살리고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2, 3, 4, 5, 6, 7, 첫 번째 8, 포인트 9, 10,
공격과 타겟. 자, 최규병 구단 초읽기 1회를 다시 한번 사용을 했고 남아있는 초읽기는 3회입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는 백이 굉장히 출발이 좋습니다. 이 그 본인의 스타일대로 운영한 것도 초반 이렇게 짠 다음에 지금까지 되니까 확실히 이 뭔가 양재호 구단이 본인한테 맞는 옷을 입으니까 네. 그 돌의 흐름 자체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흑이 큰 실수를 한 것이 없지만 백이 뭔가 조금 확실히 돌들이 능공적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네. 네. 이 삭감하는 이 한 수, 두 수, 세 수, 네 수. 이 일련의 수순들 자체도 굉장히 좀 호흡이 잘 맞고 있습니다. 네, 돌들이 유기적으로 지금 다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어요. 네. 기풍대로 또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에 행마들이 어렵지가 않았고요. 지금 밀어간 수도 빠르게 작점을 했습니다. 지금 최규병 구단이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네. 공격이 잘 안 되거든요. 공격 실패하게 된다면 흑의 가장 큰 모양이 견제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바로 집부적이죠. 아, 네. 지금 백은요. 여기 10집. 여기가 한 15집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 네. 25에 35, 한 40석집 정도. 그럼 덤까지 쉬운 집의 확정가를 이미 확보를 했고요. 네. 흑은 여기는 이제 확정가가 아니고요. 이곳 모양은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15집 보조기도 조금 어렵고요. 10집에서 15집 사이. 그리고 이 형태인데요. 여기는 사실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한 25집 정도밖에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아, 예, 그렇다면 네. 위를 다 합쳐도 40집이 안 돼요. 집으로는 확실히 양재구단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 교환을 확실히 했다는 것은 젖힐 때 혹시나 여기를 둘 수도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면 2단 젖힘을 당해서 중앙이 완벽하게 봉쇄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하지만 실전에 이 찌르는 교환을 해두었기 때문에 흑이 네. 2단 젖히는 수가 불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호구 쳐서 이거는 이제 2단 젖힐 수는 있지만 2단 젖히는 자세가 나오면 백이 더 좋아요. 아, 양호구가 네.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기에는 흑도 좀 부담스럽고요. 네. 백은 네. 이 호구 형태를 만들어서 지금 우세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최규병 구단도 사실 이런 거는 거의 늘면 안 되는데 약간 비상시국입니다. 네, 지금 모양 따질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끊겠다는 얘기예요. 네. 축이 안 되죠. 장문도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끊기는 순간에 뭔가 백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구 치는 건데요. 네. 흑돌이 사실 여기 있는 것보다 위쪽에 있는 게 날을 자르갔을 때 이 공격의 힘은 좀 차이가 납니다. 근데 대신에 여기를 끊기고 이제 이런 자리가 선수이기 때문에 나중에 늘었을 때 끊는 것도 신경 쓰이고 여기를 미는 것도 신경 쓰이고 네. 전체적으로 중앙 자체는 흙이 좀 얇은 부분이 있어요. 중앙을 한 발이라도 빨리 나가기 위해서 늘었기 때문에 대신 얇은 면은 있습니다. 단점이 남아있고요. 최규병 구단은 네. 지금 상황이 비상시국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 네. 날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날짜 당하면 아, 굉장히 자세가 좋은데요. 끊기지도 않아요. 네. 잡히죠. 그러면 막는 게 아파서 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늘면 여기가 거의 뭐 한 집 이상의 안형을 갖추게 되죠. 다음에 막는 것도 아파요. 괴롭습니다. 네. 백의 타겟은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쉽게 모양을 갖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실전에 꼬부리면서 밀어가는데 아, 이렇게 되더라도 네. 이 모양을 주더라도 최규병 구단은 흑돌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 자리에 있는 게 낫다라고 아. 본 건데요. 낫긴 하지만 네. 지금 이 나가는 형태 자체가 백이 워낙 좋아요. 과연 이곳을 집으로 만들어서 대항이 될까요? 사실 이 정도의 폭으로는 백이 도처의 실리를 감당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그리고 집이 그렇게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집이 나면 큰 겁니다. 아래 이 중앙까지 나니까요.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거라면 날일자를 당했을 때 어차피 후퇴해야 돼요. 다 당하죠. 네. 이게 집이 클까요? 10, 17, 20, 26, 37집 정도인데요. 자, 이제는 하중앙을 포기를 하고 방향을 바꿔가는데요. 과연 큰 집이 형성될 수 있을지. 네, 힘차게 밀어갔고요. 백은 이 자리 늘어야 됩니다. 이렇게 두텁게 만들어두게 되면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눌러가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아주 기분 좋은 선수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는 뭐 여기까지도 되겠죠. 여기서 한 그래도 한 다섯 집가량의 집을 또 만들 수가 있고요. 또 밀어갔습니다. 역시 이 자리가 좀 아프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집으로만 본다면 여기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양재호 구단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자리를 먼저 둬서 여기를 교환시켜놔서 되면 손을 빼고 이곳을 한 칸을 뛰어나가겠다. 라는 지금 생각이 분명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아, 역시 실리적인 착상인데요. 실전에서도 날일자로 두어가면서 안형을 빠르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비어있는 상중앙. 자, 과연 누구에게 손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최규병 구단과 양재우 구단의 대결. 자, 이제 중반전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 보시죠.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32강전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한 자리에 여류 시니어 그리고 신예 모두 모였네요. 네. 이런 것이 맥심배만의 네. 네. 그 구단들이긴 하지만 이제 어린 입신도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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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견 이제 굉장히 베테랑급인 최규병 구단과 양재 구단도 있고 그래서 맥심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다양한 입신 중에서 본선 첫 경기부터 또 추억의 매치인 양재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진이 성사가 돼서 더 기쁜 것 같아요. 그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중견 예, 시니어 기사들이 맥심배에 대부분 출전을 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정상급 기사들이 총 출전을 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이 대회가 구단만 출전하는 대회인데 그 랭킹 한 1위부터 한 30위권 기사들이 거의 총 출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대회보다도 우승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대회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그 최규병 구단하고 양재호 구단 같은 시니어 기사들이 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좀 자리를 빛내고 이런 네. 좋은 대응 내용을 좀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이 자신만의 기풍을 보여주면서 또 아주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 그리고 내용이 좀 워낙 깔끔하고 좋아서요. 네. 뭐 최규병 구단도 지금 사실 크게 잘못 둔 것은 없는데 양재호 구단이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돌 흘러가는 형태가요. 네. 여기를 또 교환하고 여기를 가는 네. 것이 굉장히 기민했습니다. 또 큰 자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양재호 구단이 발빠르게 손을 돌렸고요. 최규병 구단도 이제 좀 실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고 네, 강력하게 공격을 해갑니다. 지금 급소 들어갔죠? 네. 하나 교환해두고 들어갔는데요. 어차피 석전머리 두드리는 것은 이런 곳 하나 늘고 교환 당하는 순간에 도저히 공격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를 가서 여기에 한 집 나는 것을 파워를 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또 이제 이런 곳을 나와 끊어서 또 선수로 잡을 수도 있겠죠. 이거는 근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결행하지 않겠지만 또 모양이 정비되고 나서는 이 한 점이 굉장히 크게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한 칸을 뛰어서 아예 그냥 이곳은 교환 자체도 하지 않네요. 빠르게 진출을 했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6, 7, 8, 9. 아, 네. 몇 점이 총출동합니다. 역시 이제 다음에 호구 치는 것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 교환을 해두고서 이 막는 자리가 오게 되면 연결을 하는 것이 조금 형태가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두고 흙이 젖히는 모양만 나와도 뭐 연결을 해더라도 이 교환 자체는 흙이 좀 득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네. 흙이 여기를 단순히 끼우고 두고 이렇게 막으면 역시 이 교환 득이에요. 연결을 방해했기 때문에 이 교환만으로도 이득을 보았고요. 맥점을 보여줍니다. 그 최규병 구단의 특유의 그 두터움을 이용한 네. 상대를 압박하는 지금 전술이 나오고 있고요. 양재우 구단은 역시 이제 수없이 겪어온 최규병 구단의 이 공격력을 또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두 기사의 상대 전적은 최규병 구단의 기준으로 22승 18패로 앞서 20승 11패로 앞서 있는데요. 자, 하지만 이 두 기사의 이 양상을 보면은 연승을 거두는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초반에는 3승 3패 정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부터 이제 최규병 구단이 11연승을 했어요. 그래서 양재우 구단이 그 시기가 좀 최규병 구단을 만나면 좀 네. 힘들었던 시기였고 그 이후에는 좀 비슷하게 나가다가 양재우 구단이 네. 4연승을 또 한 번 한 기억도 있고요. 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연승, 11연승이 컸기 때문에 상대 전적의 격차는 좀 벌어져 있는 네. 상태입니다. 또 그 이후에는 최규병 구단의 다시 3연승, 그리고 마지막 대국은 샤오싱 세계 시니어 국내 선발전 결승전 하이라이트로 보았던 그 대국이었습니다. 5, 6, 7, 8. 아, 한 칸으로 지켜서 일단은 여기를 나와 끊는 것을 보면서 네. 이거 나와 끊으면 이 자리가 함부로 끊을 수가 없죠. 뭘 하려고 해도 이 단수가 단수이기 때문에 여기 모양은 좋지 않지만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백은 무조건 둬야 돼요. 이제 두는 방법이 여기를 한번 나와 끊었을 때가 흑의 입장에서는 약간 문제 아닙니까? 한 점을 잡을 수 없나요? 잡을 수는 있는데 여기를 한번 끊겨요. 그럼 뒤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 교환을 해두고서 여기를 두면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되었을 때 약점이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이거 교환해두고 갔으면 이거는 최규영 구단이 굉장히 곤란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기를 하나 나와서 끊고 이거 두 점을 잡을 수 있으면 바둑이 된 거 아닙니까? 이 교환 생각한 것이 너무 아픈데요? 다 견제를 했던 하변을 지금 다시 흑에게 내어줄 수도 있는데요. 최규병 구단은 받아줍니다. 이게 모양이 근데 최규병 구단도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모양 자체가 네. 굉장히 괴로워서 그래도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네. 흙의 모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백이 약간 무너져. 지금 포인트는 위쪽으로 가네요, 도리어. 그렇네요. 흙의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기를 끊겠다는 뜻이 담겨져 있죠? 자. 아무래도 그 한 칸 사이는 공간이 좁기 때문에 미처 그 부분까지 생각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백이요. 여기 나와서 끊고 이 두 점만 살려두고서 넘어가더라도 집으로 이거 안 했어요. 이거 대학수인데요. 이거 약간 아쉽습니다. 연결을 시도하고 있는 건데요. 저만 여기가 큰 건가요? 사실 뭐 이렇게 잡아도 아래쪽에서 끊는 거 선수 당하더라도 이제 백이 우세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확실하게 해뒀으면
20 차이가 좀 났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끊기면 집이 크게 들어갑니다. 양재 구단 확실히 좀 의세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상대에게 실리를 내어주고 대신 안전하게 연결하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요. 네, 뭐 이렇게까지 됐으니까요. 여기를 안 끊을 여기 끊는 게 생겼는데 아 이것까지 안 아 위쪽으로 끊는 게 하나 생겼었거든요. 네. 아 위쪽으로 끊는 것도 있었네요. 아예 노골적으로 크게 약점을 아예 여기를 끊고 여기를 끊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아 이렇게 일단은 이렇게 받아서 네. 여기를 다 견디면 또 손해가 크기 2였기 때문에 이 방면은 손해죠. 아 여기가 너무 아쉽는데요. 우선 실리로 크게 따라 붙고 있습니다. 꽤 불었어요. 이 부분에서만 이 양쪽의 중앙이 생겼기 때문에 엄청나게 실리가 불었을 것 같은데요. 몇 집이 불었을까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한 20집은 부은 것 같은데요. 네. 여기를 나와 끊었으면 이대국은 최규명 구단이 굉장히 이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 나와 끊어서는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의 승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집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이렇게 된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몰라요. 일단 집이 10, 20, 22, 30, 36, 40 여기가 거의 쉬운 집이 났어요. 네. 이건 뭐 한 10집에 15집 기대할 수 있고요. 그러면 흑도 한 65집을 만들었기 때문에 백의 실리가 지금 10, 15, 30, 40 여기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쉬운 5집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집균형이 맞았어요. 이 바둑은 이제부터 승부네요. 바둑이 됐습니다. 네. 자, 최규병 구단이 타이트하게 행마를 하면서 백을 압박하면서 실리를 차지를 했고요. 역시 이제 중반 들어서 최규병 구단의 장기인 이 공격력. 아, 그럼요. 네. 상대를 압박하는 그것으로 굉장한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도저히 이렇게 집이 날 수 없는 곳에서 집이 불어났고요. 서로의 장점을 각각 한 차례씩 보여주네요. 최규명 구단 귀에 교환을 하나 했습니다. 실리로 손해를 많이 본 양재 구단이 상변을 진입하면서 그 차이를 메우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를 붙이면 이제 늘거나 처치는 것은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한 점을 잡아도 득인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처치고 이렇게까지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어차피 여길 또 받아야 되고 이 아래쪽에 끝내기가 남아있거든요. 뭐 한 칸 뛰는 것이 있어서. 네. 별로 특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금 바둑이 백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제는 백이 좀 추격을 해야 되는 형세가 되었군요. 네, 이 바둑은 지금 양재 구단의 심적인 좀 타격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굉장히 바둑을 여유 있게 봤는데 여기를 끊기는 순간에는 집 차이가 확 좁혀지면서 이제는 만만치 않아졌어요. 그래서 형세가 굉장히 좋다고 보고 여기서 쉽게 처리했는데 네. 만만치 않아지는 순간에는 쫓기게 되거든요. 오히려 뭐 치받아서 진행을 하면 여기 어차피 끝내기가 남아있어서 그렇게 큰 성과를 올렸다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이 타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너무 사는 데만 급급했을까요? 네, 여기 교환만 해놨으면 이 바둑은 좀 쉽게 갈 수 있었는데요. 네, 그렇지 못해서 한 칸 역수보행했고 한 칸 뛰어나가는 것은 뭐 당연합니다. 두지 않으면 날일자 오는 순간에 여기 집이 꽤 크게 나죠. 여기 왔는데요. 다음에 끊는 건 노리고 있어요. 근데 당장은
여기를 미는 순간에 이걸 이렇게 교환하고 버텨야 되는데 여기를 한번 밀 때 이으면 흑이를 나오는 것이 있긴 하지만 당장 쉽지는 않아요. 근데 네. 그 전에 중요한 것은 흑이 한번 물어봤을 때가 백의 입장에서는 조금 괴롭습니다. 받아야 되는데 여기를 가만히 이어요. 그러면 느는 것은 나중에 또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당하고요. 그러니까 좀 괴로워요. 막으면 한번 끊김을 당합니다. 이으면 그때 젖혀서 이거는 또 당하네요. 여기를 선수로 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곳에 끊는 그 노림도 사라지나요? 저 젖히는 교환이 되는 순간에 여기를 둘 때 뒤로 막아서 젖히면 그냥 막아서요. 이런 형태가 되죠. 아, 수가 늘어났기 수가 늘어요. 때문에. 네. 끊어도 뭐 어차피 여기는 수가 많고요. 네. 이 이선의 교환 한번 당하는 순간에 집으로도 아프지만 여기가 깔끔해져요. 그렇다면 아픔을 감수하고 그냥 가만히 늘어야 되나요? 아파요. 여긴 정말 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막으면 두텁긴 한데 끊었을 때 아, 괴로워요. 이것은 너무 아파요. 또 활용 수단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반상체대 이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가 아, 네. 몇 집 자리입니까 도대체? 또 후속 끝내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요. 막는 게 선수죠. 네. 이제 여기 있는 게 있고 흑이 입장에서는 뭔가 이곳을 아 근데 이곳은 역시 이제 이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30초 하나 뭐 선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이어야 돼요. 네. 빨리요. 다섯, 가장 큰 자리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끊는 수익기를 확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교환을 빨리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네. 안 하는 순간에는 역으로 당하는 것이 굉장히 또 아프고요. 아... 하나 끊어두면 여기를 잊지 않고서는 뭐 대책이 없습니다. 네. 호구치는 것은 젖히고 여기로 고치는 순간 굉장히 괴로워요. 네. 이으면 늘어서 수가 나가면 건가요? 먹여치고 단수를 치는 순간에 네. 패가 됩니다. 이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호구 치는 수가 큰 네.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네. 좋지 않습니다. 버티는 수가 더 안 좋네요. 자, 선수 교환으로 시간 연장을 하고요. 지금은 여기 들어간 흐름 자체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거의 역전 흐름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이제 흑이 다만 신경 쓰이는 것은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치기병구단은 그냥 호구치거나 이런 곳을 하나 둘 수도 아 역시 있죠. 네. 예, 워낙 큰 자리이기 때문에 이었습니다. 와 이게 도대체 몇 집 자리입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끊어서 따내면 선수였어요. 이게 넘겨주면 굉장히 큰 것이고요. 네. 넘겨주지 않으면 선수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건 뭐 수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죠. 그냥 네. 뭐 가장 알기 쉽게 여기를 나오고 단수를 두 번 치는 순간에 그냥 걸립니다. 따낼 때 끊어서. 네. 네. 그 자체로 선수 끝내기였어요. 선수 한 열... 몇 집? 박영구단 또 소환해야겠는데. 재능력으로는 이게 도대체 몇 집인지 열 집에 다섯? 뭐 한... 역으로 한 열석 집? 열넉 집은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끝내기 열석 집이면은 너무 커가지고 예. 네. 그냥 사실 그냥 감으로 얘기했어요. 네. 너무 커서. 수순이 진행이 될수록 두기사가 더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두고 네. 이렇게 뒀죠. 이어야 되거든요. 흑은 이거 빨리 해야 되죠. 이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 빨리 하고서 중앙을 뭐 이런 식으로 지키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앙이 확실히 두터워요. 이 두터움도 있고 노림도 약간 남아있어요. 이런 데 끼우는 거예요. 아 지금 흑에게 일자벽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있고 무식한 수법까지 노릴 수가 있는 거네요. 그거 안 하더라도
이만큼 선수되고 중앙이 그냥 자체로 집이 나거든요. 네. 약간 아쉬운 교환입니다. 이 교환은 여기 흙이 만약에 지키는 거라면 할 이유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 교환으로 했다고 해서 안 지키... 이 반대쪽의 약점, 좀 얇은 부분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가 좀 아프다는 얘기였네요. 네. 근데 흙이요, 지금 이 끊는 거 왜 안 하죠? 아껴두고 있는데요. 이 교환 빨리 해야 되는데요. 너무 기분 좋은 자리라서 빨리 손이 나갈 것 같은데. 마지막. 언제 결행을 해야 할지. 됩니다. 이거 언제 하나요? 그것도 흙이 두면 선수이기 때문에 역끝내기인 거죠? 예, 이거 안 하면 백이 역으로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자리라서. 네. 이거 느낌이 왠지 또 역으로 당하는 느낌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역끝내기 몇 집자리입니까? 한 거와 비교했을 때 역끝내기 한 8집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안형도 관계 있고요. 네. 만약에 흙이 끊었을 때 빈 삼각호구로 백이 받는 것은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백이 안 되는 그림인 건가요? 아, 이렇게요? 네. 이렇게 받으면 지금 단수치고 여기 느는 게 이 형태가 치중감이네요. 여기를 네. 둬야 되죠. 그 다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를 뭐 잇거나 막아야 되는데 이는 네. 당연히 막아 잡혔고요. 이거 엄청난 실수예요. 네. 이거는 굉장히 큰 실수입니다. 아예 지켜두네요. 백도? 이게 뭐죠 갑자기? 이것도 받아줬네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네. 네. 약점이... 이게 끊는 게 이제 좀 악수가 되니까 네. 이 상황에서 있는 건데요.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백이 끊어서 선수를 뽑는 것이 정수이지만 지금은 이 약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는 것이 악수라고 판단을 하고 후수로 지켰는데요. 묘한 네.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지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 큰 차이는 없게 됐는데요. 네. 정수는 여기는 당연히 끊고서 젖혀야 됩니다. 이 돌 자체에 이 백이 이곳에 있고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흙의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볼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젖힐 때 이은 거랑 똑같아요. 여기를 하나 끊어둔 것은 악수가 아니고요. 순환 우기를 네. 해보자면 네. 그 상황이었는데 무야하게 이제 백도 뭔가 공격을 하는 흐름이라 네, 이렇게 뭐 잘 처리가 됐고요. 네, 형세 그래프 자체는 이제 AI도 이제 역전의 흐름이 보이죠. 예, 네, 지금은 흙이 이곳이 너무 커졌고 네. 이곳에 성과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역전 흐름이 맞습니다. 예. 붙였고요. 찝으면 치받아서 여기 나오는 게 워낙 커서요. 받을 때 이곳 젖혀있는 자리가 큰 곳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받고 싶은데요. 문제는 막았을 때 다음에 여기가 선수가 뭔가 맛이 나빠 보이긴 해요. 선수가 어떻게 됩니까? 중앙과 여기 좀... 괜찮습니까? 네. 연관이 당장은 없습니까? 대신 중앙에서 네. 조금 교환이 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장은 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네. 30초 하나. 그래도 여긴 좀 신경을 네. 써야겠습니다. 네. 이곳에 신경을 안 쓰고 있으면 이 중앙이 흙이 얇기 때문에 네. 자칫하다가는 이곳에서 카운터 펀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그렇다면 학도 좀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의미로 중앙을 지키는 게 나을까요? 중앙을 지키면 깔끔하긴 한데 이게 네. 사실 중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지금 좀 어려워서요. 그것조차도 어려운 네. 거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선수 교환합니다. 들여다보고요. 지금은 그냥 여기를 잇고 네. 이런 곳을 하나 지키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자리를 지켜야 여기서 집을 한 그래도 10집 가까이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여기서 10집 가까이 나면 흑의 집이 이곳이 5집까지 해서 15집입니다. 그러면 이곳이 10, 수가 안 난다고 본다면 10, 15, 20. 여기만 쉬운 넉집이에요. 그러면 네. 지금 흑집이 70집 나거든요. 100의 집은 100의 집은 지금 50집 정도. 여기를 지키면 지금 지켰나요? 아, 느는 교환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조금 중앙이 더 넓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 지키면 흙이 약간 재밌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당연히 반발이 들어오죠. 악수입니다. 이 백 한 점 잡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대신 좀 중앙 흙집을 짓는 데에는 넓어졌을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끊을 수 없어서 막아야 되는데요. 백이 다시 한번 끊었을 때 네, 네. 백도 끊어오겠죠. 네, 지금 흑의 이 선택은 이상해요. 왜냐하면 백돌이 여기 오게 되면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거 좋지 않습니다. 마지막 정리가 안 되어 있었던 자리 중앙만 흙이 두텁게 보강이 된다면은 좀 실리적으로 앞서 있는 형세였기 때문에 더 편했을 텐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있는 것이 정수죠. 여덟, 단수. 아홉, 아 출게 몰려서 황급히 네 황급히 막는 교환을 했습니다. 아 이 기가 막힌 자리가 하나 있었네요. 끝내기도 하면서요. 네. 지금 최규병 구단은 여기를 이을 생각을 네, 하는 것 같은데요. 손이 그 자리까지 근데 갔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자칫하다가 봐도 끝날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여기를 네. 받아야 되는 거면 네. 이 한 칸 뛰었을 때 대책이 없는데요. 그리고 여기를 두는 거는 이거 뚫려가지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그럼 변이랑 또 연관이 있죠? 차단이 되는데요. 어? 승부로 갑니까? 정말 최규병 구단다운 선택, 대담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형세가 역전의 네. 흐름인데 너무 심한데요? 그냥 잊고 네. 가도 백이 사실 여기를 정확히 응징하기란 지금 초기 상황이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승부가 됐어요. 여기서 봐도 끝나요. 이러자 AI 승률 그래프도 지금 100 쪽으로 확 기울었어요. 여기서 봐도 무조건 판가름 납니다. 이거는 흙이 잡으면 뭐 당연히 여기서 큰 득을 봐서 네. 승세를 확보하는 것이고요. 이 100이 여기서 이 돌이 살아가는 순간에 흙이 대책이 없을 겁니다. 아마. 주위가 다 넓어져서요. 네. 자신 있게 아주 빠르게 착수를 했는데요.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무리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신감이 보입니다. 와, 어떻게 이걸 버티죠? 자, 양재호 구단은 지금 초읽기가 여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으면 그거는 다시 네. 원점이 됐네요. 아, 여기를 잇고서 흙이 이 자리를 둬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좋은 수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네. 뚫고서 두고서 이을 때 이어버리면 네. 흑의 수는 일단은 좀 있고
이 상황에서 좋은 수를 찾으면 끝나는데 그 다음 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 교환을 했고요. 예, 이러고서 다시 살립니다. 네, 다시 약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승부가 갈리겠습니다. 마지막 승부처 장면. 과연 중앙에서 어떤 수가 숨어져 있는 걸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시니어 매치 마지막 승부처 장면 확인해 보시죠. 백이 약점을 노려가자 흑도 맥점을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붙였는데요. 이제 이교환하는 순간에 다시 좀 원점이 됐고요. 네. 여기를 두는 것은 급수였는데 이제 붙이는 수가 있어서 일단은 뭐 흑 입장에서도 위기를 네. 넘겼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선택을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승부가 이곳에서 나지는 않았고요. 이제는 완벽하게 이 백석점이 잡힌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를 이제 살릴 수는 있는데요. 따내도 그 다음에 이곳을 받았을 때 네. 못 살아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 둘. 중요한 것은 네. 뭔가 사실 이런 것도 시간만 많이 있으면 네. 좋은 수를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은 자리인데요. 이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여기를 항상 젖힐 수 있기 때문에 뒤로 받으면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먼저 웅수를 물어보는 것도 재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뒤로 받는 순간에요. 이 형태가 흑집이 갑자기 여기가 한 넉 집 차이 나요. 네. 그래서 백이 여기를 젖히면 흑은 무조건 끊어야 됩니다. 그때 단수치고 이렇게까지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밀어가는 것이 절대 선수예요. 그래서 잊고 만약에 움직일 수 있었다면 굉장히 네. 큰 도움이 되고 마지막. 이것도 이제 승부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역시 네. 이제 네. 그렇게 가지 못해서 그게 좀 깔끔하게 다섯, 됐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위태위태했던 순간인데요. 중앙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교환을 하나 하고서 이제 중앙을 둬야 됩니다. 중앙이 너무 커요. 중앙에서 사고가 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큰 자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리는 계속 해야겠죠. 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여기를 밀어가는 것도 굉장히 아픈 자리 아닙니까? 이거 밀어가면 어떻게 되죠? 거기요? 그 수가 놓여져 있다면 흑석점이 끊기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요? 네. 미는 순간에 흑이 아래를 받을 수는 없고요. 석점이 끊겨서 네. 이렇게 두는 순간에 젖히면요. 이건 무조건 뒤로 물러나야 돼요. 끊으면 단수치고 네. 둘 때 끊어서 위아래 둘 중에 하나 잡힙니다. 그렇네요. 그런 상황이라면 뒤로 젖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를 이 자리를 당하고 시작해요. 당하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늘게 되면 네. 여긴 그거대로 살아옵니다. 네. 이게 또 끊기지가 않아요. 단수치게 되면 또 살아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밀어서 뭔가 두거나 아니면 네. 그냥 하나 이곳을 교환을 하고서 둘 수도 있어요. 석점을 확실히 잡으려면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중앙을 결국 여러 가지 활용 수단이 남아 있었던 중앙의 자리 흑에게 손이 돌아왔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좀 집 차이가 더 날 것 같은데 백은 이 마지막 노림을 좀 패로 가져가야 될까요? 어떨까요? 이거 진짜 너무 아쉬운데요. 네. 여기를 패가 남았죠. 근데 패의 부담이 또 커요. 좀 전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더 했으면 아래쪽에서 바둑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렇게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패를 들어가는데요. 네.
아, 좀 전에 거의 끝날 찬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영태가 약간 이제 지나가긴 했는데, 이영태 보시면 여기 찌르는 게 선수죠. 네. 여기가 밀어놓고 이런 교환이 돼 있으면 여기를 단수치고 젖혔을 때 어떻게 봤죠? 그냥 대책이 없는데요. 끝났는데요. 하긴, 여기를 어디를 둬도 네. 그냥 끊으면 환격인데요. 그래서 아, 밀었으면 여기 받으면 여기 젖혀서 뚫려요. 그러네요. 절호의 찬스를 놓쳤습니다. 여기 밀었으면 102 이바둑은 아직도 맛이 가져갈 나쁜 가능성이 자리였네요. 높았고요. 지금 네. 이렇게 흙이 둬서는 오히려 흙 쪽에서 조금 재밌지 않나. 지금 패의 결과를 보긴 봐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아, 이거 어떻게 넷, 됩니까? 팻감이 다섯, 100도 꽤 있어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흙이 지더라도 바둑은 끝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요, 잡아서 지금 한 15집 정도를 했는데요. 물론 크죠. 근데 그걸로써 혼세가 결정이 될 정도의 크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팻감이 훨씬 더큰 팻감이 귀에 있고요. 또 팻감이 맞나요? 백은 이 하중앙 쪽에서 팻감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를 팻감을 쓰긴 쓸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연타를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맞네요. 피해를 줘야 되는 건지. 아. 그냥 팻감을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 이 쓰다가는 여기를 당하는 순간에 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팻감을 쓰기에는 좀 아쉽고, 과연 이 팻감을 받는지도 의문입니다. 조금 고민이 필요한 자리에. 네. 마지막 하나, 둘, 이제 셋, 최규병 구단이 중앙을 둔 것은 다섯, 백이 뭔가 승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위험했던 것으로 보아선, 이수가 참, 예. 네. 잘못하면은 패착이 될 뻔한 네. 수였는데요. 아, 이 하중앙에서 백이 막상 또 손을 먼저 건드려가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팻감은 여기밖에 없어요. 네. 뭐, 이곳 확실치 않습니다. 마지막 하나, 사활이 아예 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이 정도는 받아야 돼요. 흙도 패를 해소했을 때 불어나는 집이 있기 때문에 백도 확실한 팻감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하나, 흑은 여기 팻감 둘, 쓰는 게 너무 기분 좋아요. 이렇게 받으면 90 손해거든요. 젖혀서 5집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 때는 이어야 돼요. 이어야 7집을 낼수 있어요. 네. 근데 끊습니다. 이때 단수 쳐야 되거든요. 다 팻감이죠. 아, 이렇게요. 여기도 계속 이제 계속 이어서 나오네요. 쓰게 되면 이제 네. 물론 이제 손해가 되겠지만 때에 네. 따라서는 쓸수 있고요. 이 팻감 자체가 하나, 둘, 세 팻감 나왔죠. 그리고 이제 때에 흙이 따라서, 예, 뭐 이런 데 늘어서 또 네. 쓰게 되면 네 팻감 예, 확보를 확보합니다. 했고요. 네. 지금 이 상태가 이제 7집인 거죠. 네. 그래서 치중 가면 이어야 돼요. 그래야 손해를 안볼수 있고요. 근데 대신에 팻감은 많이 나옵니다. 끊었고요. 여기도 받아야 돼요.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양재 구단 팻감 계산하고 있죠. 마지막 흙도 하나, 팻감이 많아서 이 둘, 패싸움 셋, 자체가 쉽지가 않겠는데요? 백이 패를 이길 수 있긴 합니까? 팻감 이기려면 글쎄요. 손해를 안 보고 싶어요. 팻감을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워낙 손해가 커요. 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백감이죠. 네. 이거 따내야 돼요. 그 다음에 안 되면 단수 치고 치받는 순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양재구단은 이곳에 패감이 좀 어려워요. 여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부터 패감을 하나씩 하나씩 쓰고 있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쓰긴 써야 돼요. 왜냐하면 흙이 이 자리 치중목에 되면 여기서 기본적으로 패감이 내 패감이 나오기 때문에 네. 백이 다른 곳에서 쓸 수가 없어요. 패감을. 여기는 하긴 해야 돼요. 마지막 하나 둘 네. 근데 지금 패감을요 이렇게 하나 쓰고 이걸 다 둬야 될 것 같거든요 생각에는 패감을 그냥 네. 쓴다면요 하나를 쓰고 안 하기에는 워낙 아픈 자리라서 네. 하나 쓴 다음에 이 교환을 다 해야 돼요 여기까지 하고서 이걸 안 받으면 따내고 이을 때 여기를 계속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픈 것 같아요 여기를 아. 연타하더라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걸 한 패감에 모두 사용하고 흙은 네.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백이 쓸 수 있는 패감이 기본적으로 여기서 두고 두고 여기까지 세 패감 나온다는 얘기죠. 이러면 패감이 지금 승부가 되죠. 백이 이 패감을 쓰게 되면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흙 입장에서도 패감이 없네요. 그냥 지금 치봤고요. 네. 패감을 최대한 줄이고 아. 여기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패감을 줄이기 위해서 좀 실내로는 손해가 되는 응수를 했고요. 지금 이걸 다 해야 돼요. 네. 이거 안 받는 계가를 한번 해볼까요? 따내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요. 그럼 여기가 여덟. 열, 열일다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여섯, 서른, 서른둘, 흙이 예순한 집 정도, 백은요? 백이 예순여섯 집 엄청 미세하네요. 백이 예순여섯 집이요? 아유, 쉬운 여섯 집이요. 아, 쉬운 여섯 집이요. 네. 굉장히 미세합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지금 여기를 당하면 패는 이기긴 한. 아, 이거 너무 아픈데요. 아, 우선 그 한 방을. 여기 너무 아픈데요. 당하나요? 집 차이로 안팎으로 차이가 있죠? 이거 하고서 이 패감 쓰고 흙은 못 받을 것 같은데요. 그 개가 낫지 않았을까요? 흙은 우선 기분이 좋으면서도 또 패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리 단수를 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아프긴 하지만요. 지금 양재구단은 무조건 이건 이겨야 된다라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흙은 이제는 패감을 못 이겨요. 대신에 이걸 하나 했기 때문에 이미 좀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렇다면 흙은 작전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 두 수로 끝내기를 최대한 차지할 수 있는 자리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뭐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패감이 네. 너무 많이 나와요. 검 자체가요. 이때 안 받을 수 있습니까? 이때 안 받을 수 있네요. 그러면 한 패감, 두 패감, 다음에 이런 악수 패감을 써줘야 이길 수 있다는 얘기네요. 사실 좀 악수거든요, 대개 입장에서. 네. 마지막. 아, 이거 당한 거 아파가지고 패를 이겨도 이길 수 있습니까, 백이요? 다섯. 또 워낙 큰 자리를 당했기 때문에. 그 전에 흙이 이 치중가는 백감을 사용하면서 또 두 집을 이득 봤죠. 네. 지금 빠르게 볼까요? 여기를 근데 그 다음이 어디가 큰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이두 수를 연타를 한다면 흑이 어디가 가장 클까요? 어디 둬야 마지막 되죠? 하나, 둘, 두수 연타가 이제 셋. 손해는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끝내기 어렵습니다. 아, 이건 지켜보는 게 낫겠네요. 네. 왜냐하면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흙이요. 젖혀 있는 거는. 이거 어떻게 되나 한번 보죠. 그냥 있고요.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포기를 한 그냥 한 건데요. 거예요. 네. 노인 그냥 둔 거예요. 예. 네. 이것도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요. 이렇게 하고 셋, 빠르게 보겠습니다. 여기가 10, 12, 16. 다섯, 예, 뱃집이 쉬운 집이 낫고요. 이어 있기 때문에 100은 이런 집 정도예요. 근데 흙이요. 여기가 집이 다 났죠. 이좀 전에 개가가 마지막 굉장히 둘, 미세한데 셋, 흙이 약간 이기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렇다면 네, 이게 손해를 대신 많이 본 거예요. 귀가 여기를 아닌 잡습니까? 여기 중앙을 잡는 것도 두텁긴 선택하나요? 한데요. 네. 지금 흙이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아예 이 판단을 하는 것도 괜찮네요. 두텁네요. 선수인가요? 끊어서 글쎄요, 지금 약간 흙이 사석 작전인가요? 그 여기가 활용을 끝내기긴 하는데요. 한데, 이거는 자, 이제 패가 끝이 났고요. 끝내기 수순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자, 32강전 또 다른 한판입니다. 김혜민 구단과 변상일 마지막 구단의 하나, 대결이 끝이 둘, 났는데요.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상일 구단의 흑번이었고요. 김혜민 구단의 백번이었습니다. 맥심 커피숍 입신 최강전의 첫 데뷔전을 치른 김혜민 구단. 32강전 첫 번째 경기, 이 변상일 구단을 만났습니다. 흑불계승으로 끝이 났네요. 네, 초반에 좀 어려운 변화가 나왔었습니다. 네. 변상일 구단 16강에 진출합니다. 변상일 구단이 전기에서는 아쉽게 신지서 구단에게 32강전에서 패하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김혜민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양재우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결 끝내기 수순 계속 보시죠. 제21회 맥심커피배 입신 최강전 양재우 구단과 최규병 구단의 대결 끝내기 수순으로 승부가 결정이 나겠습니다. 네, 흙이 이곳을 이제 끊고서 이렇게 아예 정리를 해버렸네요. 네. 두텁게 처리를 하긴 했는데요. 대신 귀는 글쎄요, 귀를 빼앗겼어요. 빼앗겼고, 이거 네. 개가가 좀 정밀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중앙에 흙집이 많이 나긴 했네요. 두 점도 제압하고 또 끊어서 이 돌려치는 작전으로 중앙을 최대한 키웠는데요. 이건 뭐 숨은 집이 넘게 났습니다. 네. 지금 여기를 잇게 되면 백은 이곳을 따내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럼 따내는 것이 굉장히 크고 마지막 끝내기라서 마지막 하나, 사실 둘, 흑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여기를 잇고 예, 이게 네. 맞아요.
두터운 수를 선택합니다. 네. 또 변 쪽으로 끝나게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교환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것을 잡더라도 제일 크긴 하죠. 네. 그 다음에 끊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 아, 여기를 끊게 되면 네. 이곳에서 다섯 집의 위쪽에 한 집까지 남아 있으니까요. 반반이라고 보면 여섯 집이 나거든요. 이 자리가 올바른 판단이었습니다. 네. 후속 끝내기 수승까지 엿보고 있는 이 중앙 끝내기 두턴 자리였고요. 최병 구단이 끝내기를 확실하게 정교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네. 젖혀 이은 것이 양재 구단. 이거 따냈어야 돼요. 아, 더 이거 따내가지고 여기 나가는 네. 거 보면서 이거 먼저 따냈으면 집 차이가 좀 났을 겁니다. 지금은 뭔가 흐름 자체가 네. 흙이 마지막 끝내기를 두니까 이긴 흐름으로 갈 것 같거든요. 이게 한번 아, 양재 구단이 마지막 기회를 놓쳤을까요? 아니요, 이거 조금 더 보긴 봐야 되는데요. 네. 정교하게 보시죠. 자. 마지막 하나. 이거 따내면 둘, 다 뒀습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네, 백의 이 집이 여기가 열하나, 열여섯 따낸다고 보면요. 여기가 이제 쉬운 따낸 것까지 마지막 하나 둘 쉬운 넉 집이고요. 쉬운 아홉 집 예순 예순 넉 집 일은 일은 석 집이에요. 흙은요 여기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백집 몇 집이었죠? 일은 석집이요. 백이 흙이 여기를 끊어잡으면 여든 석집이 나네요. 아 여든 여기가 네 끊었고요. 여든 여든 두 집 여든 석 집까지 안 나고요. 여든 네. 두 집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반면 아홉 집 정도요. 네. 아홉 집인데 거의 변수가 아, 없는 것 같습니다. 끝내기가 없을까요? 아, 그렇다면 더 아쉬운 것이 이 마지막 끝내기. 흙이 이으면서 이제 변의 여지가 없었던 거잖아요. 네. 그 자리를 백이 따냈으면. 그거 따냈으면 네. 이봐도 몰랐어요. 지금도 큰 차이가 아니고요. 네. 네, 지금은 흙이 그냥 여기 교환이 아직 안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가 안 되어 있긴 한데 여덟 네. 집 정도 이기는 바둑이에요. 정상적으로 간다면요. 뭔가 네. 여기서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다른 특별한 게 없다면 여덟 집입니다. 근데 여기 없나요?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요. 아 여기 끝내기 약간 그래도 마지막 변수 수를 좀 늘릴 수 있으니까요. 네. 끝내기가 약. 이라도 좀 백의 입장에서 평범하게 두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네요. 뭔가 좀 수를 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일반적으로 하면 네. 졌어요. 흙도 지금 교환을 안 했는데 네, 백이 지금 붙여갔거든요. 이 백이 먼저 두었기 때문에 좀 좁혀지지는 않았을까요? 여기요. 여기는 사실 근데 글쎄요. 이건 그렇게 크진 않나요? 이건 여기가 급해요. 왜냐하면 아. 젖혀있는다고 하더라도 거의 끝내기가 아닙니다.
특이한 것과 비교해서 위에가 둬야 두 주 차이 나거든요. 근데 안 두면 이거는 오히려 단수당하고 늘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손해예요. 그렇네요. 오히려 공배가 채워져서 더 활용을 당할 수가 있는 거네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백은 이거 네. 못하면 이 바둑 못 이깁니다. 자, 마지막 뒷맛이 나쁜 자리를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하나 둘 뭔가 여기를 받아야 되는 거면 흙은 그냥 여기 지켜서 이겼어요. 여기 둘 필요도 없어요. 이 럭집자리 지금 안 둬도 돼요. 네. 여기를 그냥 지켜버리면 됩니다. 단수치고 둘 때 여기 지키면 돼요. 이거 이겼어요. 여기서 뭔가 없습니까?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시간 연장이고요. 그 부분을 수익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무조건 이런 데 늘어야 돼요. 네. 이런 데 늘어서 승부 못 가면 이 바둑은 지금 네, 졌어요. 끝내기가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승부 가야 됩니다. 이거는 흙이 네. 여기를 마무리를 하게 되면 네. 이 붙인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여주신 대로 뒤에서 단수를 하나 교환하고 한 점을 빠졌을 때.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이거 안 해도 이겼어요. 네. 네. 네, 이렇게 지켜도 이런 상황이 돼도 이겼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흑의 선수 활용이고요. 네. 이제는 끝내기가 진짜 몇 개 남지 않았거든요. 또 신경이 쓰이는 자리를 끝내기를 해 간다면은 종국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자, 과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지금 정확한 끝내기로 보면 이거 하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거 받고 여기 어차피 느는 게 자체 역끝내기 두 집이에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두는 순간 백은 하나 더 갈 수 하면 한 집이 줄었고 네. 여기 한 집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고서 여기 안 두면 백이 둬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냥 역끝내기 하면 네, 이거 한 여덟 집은 이겼어요. 충분히 네, 여덟 집, 아홉 집입니다. 여섯, 일곱. 뭐 안 둬도 수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제 다 뒀기 때문에 네, 승리라면 지키는 네. 어? 그냥 끝내기를 진행을 시켰는데요. 그 자리도 뭔가 좀 맛이 나빴을까요? 여기도 맛이 백이 젖히고 여기 맛이 때? 엄청 고약했네요. 여전히요. 중앙을 흙이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맛이 나빴었나요? 여기를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맞아요. 안 받으면 먹여치고 네. 둘 때 단수 이어야 되는데 네. 나가고요. 여기 두면 이게 뭡니까? 네. 이거 약간 걸렸네요. 단수 치면 그냥 여기를 나가서 그렇네요. 흙이 안 수가 받을 없죠?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여기를 젖히고 둘 때 늘면 여기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수가 나진 않더라도 굉장히 입맛이 고약하네요. 아, 백이 여기 받았죠? 이거 뭔가 여기 승부했었어야 돼요. 지금 그냥 그렇게 지키면 이겼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네. 이제 더 이상의 변화는 없겠습니다. 그 수가 오는 순간에 네. 거기가 지켜졌죠? 네. 네. 글쎄요. 여기를 단수 치는 타이밍이 있었죠? 백이 이걸 한번 해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마지막 승부로 네. 걸어갔으면 그게가가 어떻게 됐을까? 여기 수가 잘 나진 않았어도 약간 놓고 따내는 느낌이라 그게가도 어려웠을 네. 것 같은데요. 지금은 예, 국면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네요. 정상적으로 끝내기를 진행시키는 것은 어차피 패하기 때문에 좀 승부로 결행이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위 이 수와 이 수가 두 집짜리 맞보기고요. 백이 네. 여기 역끝내기 하면 흑이 이곳 두고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 패는 거의 못 버틴다고 네. 가정했을 때는 그냥 흑이 따내고 이으면 종국입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받았죠? 초읽기에 몰리면 엄청난 그 착각이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네. 오늘 두 선수는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합니다. 네. 뭐 물론 이 부분적으로 약간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긴 했었지만 이 전체 이 판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었고요. 네. 네, 지금은 여기를 흙이 최대한 도로 막으면서 지켰기 때문에 네. 집 차이가 한 집은 더 났을 겁니다. 아. 네, 여기를 이렇게 먼저 따내는 것이 좋죠. 팩감은 어떻게 되나요? 팩감은 흙이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세 팩감, 네 팩감, 다섯, 여섯. 이건 해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걸 버티는 건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이걸 다 이걸 버텨야 되는 거거든요. 팩감 차이가 네. 많이 나야 되는데 그 정도 팩감 차이는 안 납니다. 지금 팩감이 되게 많은지도 의문이라서요. 자, 사석은 양재우 구단이 3개가 더 많은 상황이고요. 네. 한 8, 9집 정도 했는데 한 집을 최대한 득받고 이걸 만약에 따내는 거라면 한 10집인 것 같습니다. 9집에서 한 집 정도는 더 차이가 난 것 같아요. 네, 팩감이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두면
근데 여기가 뭐 그쵸 이 자체로만 해도 마지막 하나 둘 이것보다는 셋. 조금 더 큽니다. 네, 받아야 돼요. 네. 다섯 여섯 일곱 변화의 여지를 없애는 게 낫겠죠. 사실 이런 거는 이제 팻값만 많으면 다른 곳에 이제 공배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한 집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이 그렇게까지 팻감이 압도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여기를 쓰고 이것까지 팻감이 두 개, 세 팻감, 팻감 많긴 많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여기를 쓰면 7가지 나오네요. 7 팻감이 나오고 흙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 다섯 팻감이요? 다섯 팻감이면 버틸 수 있나요? 다섯 팻감이면 절묘하게 흙이 한 팻감 백이 한 팻감 많은가요? 이거 버틸 수 있겠는데요. 근데 버틴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네 형세와는 네. 무관하고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패 자체가 늘어진 패인데도 불구하고 패감이 많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지금 여기 패감을 백이 하나 치중 가서 만드는 순간에 네. 패감이 늘어났어요. 하나, 둘, 그 넷, 치중이 좋았습니다. 넷, 다섯. 오늘 봐도 이 패싸움도 많았고요. 집들이 크게 나서 이 패가 종료가 되면 공배가 몇 개 안 남았네요. 네. 공배가 위쪽밖에 없어요. 네. 패 종료 후에도 바로 공배가 메워지면서 종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백이 아. 한 패간 이긴 것 같아요. 이게 네. 2단 배를 버텨서 흙은 뭐 공배밖에 둘 데가 없거든요. 네. 들여다보는 팻감으로 한 팻감이 더 나왔고 이렇게 반패를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막판에 재밌는 형태가 나오네요. 지금 흙은 팻감이 하나고요. 여기를 쓰게 되면 똑같은 겁니다. 네. 똑같은 상태에서 네, 지금 팻감 썼죠. 지금 현재 그 백이 팻감이 두 개고 흑이 팻감이 하나예요. 근데 흙이 지금 팻감을 쓰고 둘 때 백이 팻감 쓰고 두면 흙이 둘 때가 없거든요. 네. 그럼 공배를 둬야 돼요. 그럼 이단 이 반패가 되고요. 네. 반패가 되고 따낼 때 팻감 하나 남았죠. 네, 그래서 백이 이겼어요. 이렇게 늘어진 패가 있으면은 팻감을 만들면서도 또 버틸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수순이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작전도 고수할 수가 없고요. 바로 중국이 되겠습니다. 네, 버티기 성공했고요. 네, 한 집을 막판에 버텨서 아홉 집 승부가 난 것 같습니다. 계산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좋은 내용의 바둑을 보여준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한 수순이 이어졌고요.
차이도 얼마 나지 않았습니다. 백은 스물 석집이 났고요. 흑은 서른두 집이 났네요. 네, 아홉 집 차이가 났습니다. 네, 흑 두 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최규병 구단이 양재우 구단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16강에 진출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매치만큼 오늘 대국 내용 끝까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흥미로웠던 네. 대국이었고요. 그 초반부터 중반 그 백이 중앙에서 뻗어나가고 그 타계를 하는 그 과정까지는 양재우 구단의 대국 내용이 흡사 박정환 구단을 방불케 하는 그런 네. 정도로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그 중앙을 타계하는 과정에서 최규병 구단의 그 안영을 파워하는 연타 아, 네. 그것이 왔을 때 그 나와서 끊는 교환을 확실하게 해놨다면 중앙이 다 끊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 교환해놨으면 아마 오늘 흑이 이기기 굉장히 어려웠던 바도 있고 그곳을 끊어가면서 그 하변 일대 집이 한 50 정도 나면서는 바둑이 급격하게 다시 미세해졌고요. 그 끝내기 부분에서는 서로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나 나중에 그 양재호 구단이 또 막판 패를 하는 과정에서 좀 버티면서 패감을 썼다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총평을 네. 해주셔서 또 생각이 났는데 오늘 바둑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두 선수의 특징, 이 기풍이 잘 묻어난 한판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지 않나 싶은데요. 두 선수들은 이 대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인터뷰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두 기사 모두에게 오늘 대국에 대한 소감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최규병 구단. 네. 네, 뭐 그냥 정신이 없어갖고 좀 나쁘다고 생각을 계속했었는데 막판에 끝내기 계산을 좀 해보니까 의외로 미세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하면 이길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형사 판단은 안 됐습니다. 네, 양재우 구단도 끝까지 반패를 버텨가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대국 소감 부탁드릴게요. 그 반패를 버틴 거는 그냥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반지승부인 줄 알고 반패를 이겨서 네. 이겼나 그랬는데 마지막 궁배를 제가 메우길래 반집 졌나 그랬는데 개가가 안 됐어요. 워낙 또 미세한 끝내기 승부로 흘러갔기 때문에 네 형세 판단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초중반까지 오늘 대국 내용이 굉장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최근에 혹시 뭐 A나 이런 것으로 좀 공부량을 굉장히 좀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인공지능은 정신이 없어요. 머리만 아프고 그래서 그냥 우리 고수들이 두는 기보를 좀 나보는 정도 예, 그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양재우 구단은 최근 일상이 어떠신가요? 예, 별로 공부할 시간은 사실 없고요. 바쁘시죠? 이 시합 대비해서 네. 구정 때 좀 공부 좀 해볼까 그랬는데 역시나 예, 공부보다는 쉬느라 바빴고 예, 그래도 최규병 사범 아까 인공지능 공부 안 한다고 했는데 기보를 보니까 인공지능 공부 안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저도 인공지능 통해서 공부를 네, 하려고 하는데 잘 네. 시간이 없네요. 네. 저는 이 32강 대진표가 완성이 됐을 때 이 매치가 너무 반가웠던 것 같아요. 대국자들은 어떻게 느꼈을지 궁금한데요. 양재우 구단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너무 반가웠죠. 네. 네. 그나마 그 32명 중에 가장 그래도 해볼 만한 상대로 생각했는데 항상 두면 재밌고 네. 뭐 지금까지 승패는 반반 정도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조금 더 졌나? 네, 근데 항상 뭐 항상 자신 있으니까 서로가 네, 최규병 구단은 어떠셨어요? 예, 그 맥신배 하면은 기라성 같은 고수들이 다 참가를 하는데 거기에 저도 참가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진짜 오래간만에 진짜 친구하고 한번 네. 또 이렇게
큰 승부를 한번 할 수가 있어서 네. 너무 그 자체로 너무 기뻤습니다. 네,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오늘 대국 내용까지 좋아서 더 네. 의미가 있었고요. 양재열 구단은 아쉽게도 인사를 이제 드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바둑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최근에 바둑계가 어렵다 얘기는 하는데 예, 계속 저희 많이 응원해 주시고 네. 또 한국 바둑 많이 응원해 주시고 예. 자주 뵐 수 있겠죠? 아 저요? 네. 아 저는 보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보신 분들은 굉장한 행운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최빈 구단 그 마지막으로 그 다음 상대가 어제 그 박종환 구단을 이겼던 강동현 구단입니다. 아 그래요? 네. 운전 가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최규빈 구단은 초대 우승자이기도 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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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같은 값이면 그래도 1인자인 박정현 구단하고 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강동현 구단도 뭐 평생 제가 어디 한번 만나볼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이런 좋은 기회에 강동현 구단한테 좀 많이 배우고 좋네요 하여튼. 네, 시니어의 힘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니어 기사인 최규병 구단과 양재우 구단의 대국 함께 하셨고요. 인터뷰도 더욱 편안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전에 없던 여유로움과 네. 편안함이 느껴지는 네.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선물 같은 한 판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자, 이렇게 시니어 매치에서는 최규병 구단이 승리를 거뒀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다음 시간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강전 13, 14경기가 이어집니다. 유청혁 구단과 박진솔 구단의 대결, 홍성지 구단과 이동훈 구단의 대결이 열리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